엄마 책 읽어주세요. 영어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운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학창시절엔 기본이고요. 졸업 후에도 심지어 취업 이후에도 우리는 늘 영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죠.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이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릴 수 있을까요?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의 책,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시작할게요. 읍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의 저자는 영어 교육 블로그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을 운영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2000년도 한 영어 교육 사이트에서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당시 이 엄마표 영어를 극성스러운 조기 영어 교육으로 오해하는 엄마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저자가 말하는 엄마표 영어란 자연스럽고 편안한 영어 환경 속에서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육아 방법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아이와 함께 읽은 영어책 또 영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엄마표 영어 17년의 결과 두 아들 모두가 영어가 모국어처럼 편안한 아이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더불어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저자 또한 미국인 사장 앞에서 영어로 프리젠테이션을 유창하게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어떤 분이 과연 이 책을 썼는지 저자 소개 잠시 만나봤고요. 연합뉴스 TV의 황정현 기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본인 소개 짧게 해주세요. 또 오늘 네네.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아,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저는 2010년도에 연합뉴스 기자로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8년차 기자가 됐고요. 네. 작년 1월달에 아들을 낳아서 지금 14개월차 아기 엄마로 육아 휴직 중입니다. 네. 복직이 이제 코앞이고요. 네, 코. 정말 코앞이고요. 이 방송 나갈 때쯤엔 아마 정현 씨 복직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자, 오늘 그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책을 선정하고 황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이거 정현 씨한테 되게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 읽었어요. 네, 진짜 바로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이 책은 제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주고 인식을 좀 바꿔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어요. 어떤 인식과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나요? 네. 저는 그냥 아기는 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뭔 영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뭐 부담감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기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일부에서 말하는 뭐 극성 엄마다 해가지고 뭐 모국어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외국어만 들려주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었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 무슨 영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영어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육아의 즐거움을 좀 일깨워줬다고 해야 되나? 아, 맞습니다. 이게 왜 네네. 어떻게 그런 건지 설명을 하긴 되게 힘든데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육아에 되게 활기가 확실히 생겨요. 네. 대박이지. 자,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이렇게 저희가 얘기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제목이 살짝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 네.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도 부담스러운데 17년 동안 했다. 너무 나와는 먼 나라 이야기. 엄마, 내 읽어도 돼요? 네, 읽어줄게요. 아이가 영어를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익힐 때 곁다리로 던져주고 얹혀놓기라고 굳게 믿은 나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아침에 클래식으로 아가 잠 깨우기. 둘째, 퇴근 후 영어로만 말하기. 셋째, 잠자리에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복잡하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서 날마다 가뿐하게 실천할 수 있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강연에서 말한다. 너무 많은 선택이 불행을 자초한다고. 엄마표 영어도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하자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아야 실천이 쉽다. 나에 대한 기대도 낮춰야 한다. 나는 전과목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없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도 없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책, 외국어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차 안에서 신나는 영어 동요를 틀어주는 것.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영어책과 영어 DVD를 골라서 슬쩍슬쩍 던져보고 반응 살피는 것. 같이 신문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춤추며 노는 것. 개그 콘서트 보면서 성대모사하는 것. 나는 스스로 일하는 엄마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자족, 자기사랑, 자존감은 아이를 춤추게 한다. 요리를 좋아하는 엄마는 요리로 아이와 소통하면 되고 여행을 좋아하는 엄마라면 여행을 통해 아이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나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 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와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다. 그것도 행복하게. 책을 읽고 어떻게 좀 실행을 하셨나요? 황정연 기자는? 전 바로 했죠. 진짜? 읽는 도중에 했어요. 어떡해요? 어떤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정현 씨 아이가 15개월? 14개월이요. 14개월이니까 네. 더더욱 단어로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식 줄 때, 사과 줄 때 수연아, 애플! 애플! 딸기 줄 때 스트로베리! 그러면서 단어로. 그리고 뭐 사랑해 할 때도 그냥 I love you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한테 나중에는 큰 성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주니까 육아가 좀 더 즐거워지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있어요. 확실히 있고 실제로 그 이 책에서 엄마표 영어가 엄청난 영어 실력 필요하지 않다. 0에서 3세 엄마표 영어에서는 정현 씨가 한 것처럼 아이한테 사과를 알려줄 때 사과. 이거 사과야. This is an apple. 이라고 한 번 더 말해주는 발음이. 거. 발음이. 발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포종 그랬는데. 한국어. 저처럼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다고 전혀 얘기를 상관없죠.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엄마표 영어의 시작이다 전부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면 아이가 크면서 점점 뭐 어휘량도 늘어나고 단어를 문장으로 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단어를 저희는 애플은 사과야 라고 해석을 하지만 맞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면 그냥 애플은 애플이라는 거를 자연적으로 맞아요, 체득한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돼요. 아. 정현 씨가 이 책 읽고 엄청나게 좋았다고 막 환호를 하면서 네, 답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보면은 그 세 가지 원칙 있죠. 엄마표 영어. 첫째가 아침에 클래식으로 아이 잠 깨우기. 그다음에 둘째가 퇴근 후 영어로만 말하기. 셋째가 잠자리에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뭐 우리말 그림책 포함해서 요거 세 가지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클래식이 주파수 때문에 네. 들려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 클래식 네. 주파수가 영어 주파수랑 같은 음역대여가지고 우리나라 말보다 그 음역대가 높대요. 높다고, 그래서 예. 귀를 열게 해서 그렇죠. 영어 귀가 트이는 예. 그래서 클래식. 저도 그래서 아이 덕분에 클래식을 이제 막 틀기 시작했는데 저 클래식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걸그룹 노래 듣고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핫한 노래만 듣고 이랬는데 클래식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뭔가 그러니까 정화되는 느낌? 그렇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우아해지는 느낌. 스스로 클래식 듣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지만 나를 위해서도 정서 함양에도 네, 너무 좋았어요.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퇴근 후 영어로만 말하기. 어떻게 하셨나요? 정현 씨는 지금 복직을 안 했으니까 하루 종일 네. 바치잖아요. 네. 좀 많이 했나요? 뭐 제가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다들 여기서 비슷하죠. 뭐. 추천하는 책을 샀어요 일단. 헬로 베이비 하이 맘이라고. 하이 맘. 네. 그때 순간순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상황에선 뭐지 하고 이제 뒤적뒤적거리면서 네. 좀 이제 뭐 한두 문장씩 외우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혼자 막 놀 때 건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히 건드렸다가 안아줘. 같이 계속 놀아줘야 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오마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Are you funny? 얘기로 진짜 진짜 재밌어? 그러면서 Let's play with mommy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하이톤이 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엔도르핀이 또 도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남편이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고 저희 부모님 보실 때마다 왜 저래? 저 괜히 찔려갖고 취지막 막 랩하듯이 설명하잖아요. 이건 있잖아? 그게 아니라 송이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나가서도 하게 돼요. 근데 약간 부끄러운 게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살짝 눈치를 보는데 나가서도 하게 되더라고. 실제 새벽 달님도 밖에서 막 영어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영어 공부 진짜 해야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이래저래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리에서 영어책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이건 좀 하셨나요? 이거는 아직 애기가 아이가 이제 재워줘야만 네, 자는 네 재워줘야 자기 때문에 제가 영어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직. 저는 이제 34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어떤가요 반응이? 그래서 여기 책에서 이제 추천해준 영어책 있어요. 그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네. 그거랑 그다음에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라고 영어 입문 서적의 바이블 같은 두 가지 서적을 사서 CD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같이 이게 들으면서 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다 외워요. 그래서 그 브라운 베어 같은 경우는 그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하면은 뭐 I see a red ball looking at me 뭐 이런 식으로 yellow dog 벌인가요? Red bird looking at me 뭐 yellow dog 그거를 외워서 둘이 차 타고 가다가 윤조야 우리 브라운베어 노래 부를까? 이랬더니 윤조가 예스 yes 하는 거예요. 지금 예스 yes, 뭐 하는 거에 재미를 붙였어요. 아이씨요 뭐지? 물어봐요 제가. 브라운베어 what do you see? 아이씨요 뭐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red ball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대화할 때
섞어서 얘기를 해요. 아. 뭐 예를 들면 너무 웃긴데 몇 살이냐고 하면 4살이라 그래. 민조 몇 살이에요? 4살. 4살이에요. 4살이에요. 대박이지 4살이에요. 4살이라고 하고 지나가다 동물들 토끼는? 사진이나 뭐 치실 때 동물들 보면은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뭐 터틀, 코끼리는? 래빗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는? 라이언. 그런 식으로 동물들 아는 영어도 얘기를 하고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4살이다 뭐 영어를 한국어랑 섞어서 말한다 이런다고 해서 윤조가 한국어에 혼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예. 사실 이제 그것도 말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맞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 오해하실까봐. 네. 엄마의 자존감 이야기가 여기 살짝 나왔어요. 엄마의 자존감. 이분도 워킹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훌륭해. 나 이 정도면 잘했어라는 육아의 자뻑 정신. 네. 그게 아주 충만했던 분이시고 실제로 저는 워킹맘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시달리죠. 거. 이거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하는 엄마라서 미안하다 이런 감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 이 정도면 정말 애들한테 최고야 엄마라는 마음이 육아에 있어서도 활기를 정말 주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새벽 달림 강연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뭐 주말에만 아이를 볼 수 있는데 내지는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워킹맘인데 엄마표 영어 해주고 싶다. 너무 속상하다 이러면 그때만 해주면 된다고. 그 시간 날 때만이라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그렇죠. 에, 사실 에. 이분처럼 하려면 막 아이 잘 때 노트에 필사하고 막 쉐도잉하고 팟캐스트 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엄마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훨씬 나은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엄마표 영어가 무엇인지 책을 읽기도 전에 좀 겁을 먹게 만드는 단어죠. 엄마표 영어의 뜻 함께 만나보고 올게요. 엄마표는 학원표를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표는 엄마에게 전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 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 내가 생각하는 엄마표 육아는 아이가 학습 독립하기 전까지 엄마가 아이 옆에서 아이를 밀착 관찰하고 파악하고 기다리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엄마표는 학원표의 반대말이 아니라 방치표 육아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엄마표 영어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으로 보내는 엄마들을 손가락질하고는 한다. 하지만 조기 영어 교육 반대론자들이 사실 엄마표 영어가 단순한 영어 학습이 아니라 아기가 주방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영어 챈트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억지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하고 싶은 수다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엄마의 신중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영어를 즐기는 아이들도 분명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엄마표 영어를 또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를 마냥 손가락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연 씨가 책 읽다가 되게 좋았다라고 말한 부분이 여기 또 있었어요. 와닿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해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새벽달님이 인용한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이었는데요. 네. 그 책에서 본인이 이제 영어만 잘했다면 한국 독자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민을 상대로 세계인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연구하고 글을 쓰고 또 책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을 발췌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언어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제약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딱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술술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딱 들으면은 아우 되게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애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3살 전부터 또 막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지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이들 막 영어를 시켜서 그 아이가 막 영어 대회에서 막 상을 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모국어처럼 편안한 영어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이가 큰 세상에서 제약 없이 그렇죠. 거리낌 자신의 없이. 그런 끼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실제로 기자 생활 하면서도 정말 한계에 부딪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그렇죠.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그 외국인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전화로 외국분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화를 하지 못하고 차에 들어가서 몰래 전화하면서 들으면 안 되니까 말하고 sorry pardon 그래도 스피킹보다 리스닝이 조금 더 되니까 네,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이제 또 오역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식은땀 흘리면서 맞아 그것도 기사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 의도가 어긋나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뭔가 모국어처럼 다가오지는 않으니까요 이게 저한테는. 약간 입시를 위한 그렇죠. 공부였던 거죠 예. 영어는 영어였고 뭐 그렇죠. 이제 모국어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좀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막연하게나마 이제 그런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딱 긁어주셨더라고요. 시원하게. 퍼플 퍼플 캔 퍼플 캔 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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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을 잡아라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0에서 3세예요. 0에서 3세 골든타임에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영어 동요와 클래식 음악 많이 들려주기.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이분은 중국어를 또 하셨다고 네, 전공하셔서 3개 국어를.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네. 실생활에서 이제 실물을 만지면서 자극 주는 거예요. 아까 정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사과 먹으면 애플, 애플. 저희 야미야미 저희, 애플. 네. 저희 윤조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가 윤조가 아프대. 아파 아파. 그래서 윤조야 어디 아파? 또 알고 봤더니 그게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애플 사과를 보면서 애플 애플 하는 거를 저희 엄마는 이제 아이가 영어 쓰는 걸 몰랐으니까 아프다고 듣고. 진짜 어디 아파 했는데 계속 애기가 아파 아파 이랬던 거예요. 아파. 아 그런 식으로. 아 너무 귀여워. 재밌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모국어와 영어 자극을 같이 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세 이후 아이에게는 영어 영상물 노출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파악해서 공략하면 효과적이래요. 뭐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로. 뮤지컬 좋아하면 뮤지컬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5에서 7세 아이들은 파닉스 교육을 하잖아요. 이 소리와 문자와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이 파닉스 교육을 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많이 듣기. 그러니까 영어 문자를 보여주기 전에 영어 소리를 많이 들려줘서 아이가 알고 있는 영어 어휘가 적어도 1000개 이상이 되었을 때 파닉스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치원 이상 아이들은요, 뭐 리더스북이라고 이제 문자 읽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있어요. 요거 날마다 낭독을 해서 녹음을 해보는 거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게 잘 되면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갑니다. 챕터북이 리더스북과 장편 소설 읽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읽는 영어 책이래요.
보니까 서점 가서 보니까 다 섹션이 나눠져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그 이태원에서 영어책 판매하는 서점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왔는데 아이고. 리더스북, 챕터북, 뭐 소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찾기는 쉽겠네요. 그러면 참고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가 이제 우리가 원서라고 말하는 영어 소설 읽기까지 유치원 이상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부럽네요. 원서 읽기. Hello, hello, hello. How are you? Hello, hello, hello. How are you? 자 그래서 이제 엄마표 영어 10년 중에 0에서 3세가 실패 없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친 엄마들, 우리 아이는 5살인데, 6살인데, 7살인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솔직히 10세 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이도 엄마도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이다 라는 협박은 차마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지나서 영어를 배워도 날고 뛰는 아이도 많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비결은 바로 모국어에 있다. 뒤늦게 영어를 시작해도 영어를 무섭게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책 읽어주는 엄마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자랐다는 점이다. 저는 영어 울렁증이 심해서 영어책을 고를 수도 읽어줄 수도 없어요. 엄마표 영어는 저한테 딴 나라 이야기예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당부는 바로 이것이다. 그럼 한글책 읽어주세요. 그리고 대화 나누세요. 요리 좋아해요? 그럼 애랑 같이 요리하면서 이야기 나누세요. 힙합 좋아해요? 그럼 애랑 같이 쇼미더머니 보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엄마표 영어 10년 중에 0에서 3세가 유일하게 실패가 없는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엄마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국어가 탄탄한 아이라면 영어는 게임 끝이다 라는 내용의 두 자매 성공 사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엄마 대단한 엄마였다. 영어 환경만 안 만들어줬을 뿐이지 아주 세밀하게 신경 쓰고 치밀하게 실천해온 15년 육아 인생이 있었다. 아이들 7세부터 15세까지 7, 8년을 매주 토요일마다 숲속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을 들어왔단다. 그렇게 7년을 한결같이 토요일마다 생각을 다듬고 글쓰고 발표하며 살아온 내공 깊은 아이들이었다. 미국에서도 이 생각 다듬기, 글쓰기, 발표하기 공부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심지어 한 달 동안 미국 서부 여행, 동부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날마다 빠짐없이 여행일기를 쓰고 저녁마다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하니 말 다 했다. 이 가족은 아주 유명했다. 학교가 끝나면 엄마, 아빠 두 딸이 곧장 도서관으로 집결해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각자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에 갔다 하면 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가족의 도서관 사랑은 수많은 유학생 엄마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이것을 흉내내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다독과 글쓰기를 통해 생각과 언어를 날카롭게 다듬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익히고 미국 공립중학교에서 우등생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모국어가 탄탄한 아이라면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온 아이라면 영어 별거 없네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 아이들을 보며 깨닫게 됐다. 만약 엄마가 영어에 자신이 없고 또 아이도 영어를 어려워한다면 그 대안으로 과감하게 모국어로 방향을 틀어 집중하는 것도 좋다. 차고 넘치도록 아이가 한국어 책과 신문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보자. 아이의 모국어 실력이 향상되면
영어 공부도 쉬워질 것이다. 결국 영어도 언어이고 모든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모국어가 강하면 영어도 그러하다. 엄마! 엄마! 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미국 학교에 적응한 두 자매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와,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에 자신이 없다. 아이도 영어를 어려워한다. 이러면 그 대안으로 이제 모국어로 방향을 틀어서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위안이 많이 되지 않나요? 위안도 정말 많이 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영어를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모국어를 잃어버린다. 아기가 혼란스럽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굳이 이중 언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보다는 오히려 모국어 독서와 가족 대화에 힘을 써야 된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예, 예. 이게 영어 점수를 올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뭐 논리력이나 사고력을 갖추면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어 공부도 그래서 결론은 영어 점수 높은 아이에 몰입하지 말고 영어가 편한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와, 최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세 이전까지만 영어 책 읽어주기, 영어 노래 들려주기, 영어로 재밌는 놀이 꾸준하게 해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영어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영어가 편한 진짜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된다. 이게 17년 동안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면서 얻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인풋을 했다고 아웃풋이 빨리빨리 나오기를 바라면 또 안 된다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천천히 언젠가 나올 그 아웃풋을 위해서 꾸준히 길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조언도 하셨던 걸로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새벽 달님이 그 이 책을 읽고 수많은 리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리뷰들이 그런 거래요. 우리 아이가 이거 이 책 보고 엄마표 영어 했더니 뭐 문장으로 영어를 말했어요. 뭐 내지는 뭐 영어 노래를 다 외워요. 이런 것보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게 바뀌었고 육아가 너무 즐거워졌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고 이런 육아의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런 리뷰가 정말 마음에 와닿고 본인이 원했던 리뷰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 육아서적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 육아의 활력을 주고 맞아요. 네.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게 되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으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 시켜주고 이런 게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네. 여기에 그냥 이 별거 아닌 영단어 조금 뿌려줬을 뿐인데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와 함께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 그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엄마표 영어 계속 하실 건가요? 아 저는 우리 수연이 입에서 애플 아파 아파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곧 나옵니다. 조만간 나올 거야. 수연이가 첫 말을 영어로 할 수도 있어요. 마미. 마미. 마미라고. 정말 편하게 아기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언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꼭 영어 우리가 계속 영어 했지만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않을까요? 네. 똑같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방식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새벽달 남수진님의 책을 한번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아이고.
그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라고 또 새벽달님의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 되게 자세하게 또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내주신 황정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팟빵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영진아님께서 아직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이지만 책을 좋아하고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해왔던 정보들을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하니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저뿐만 아니라 윤조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촌 언니에게 꼭 추천하고 꼭 들어보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미리 들으시면 더욱더 좋아요. 네, 현명한 선택하셨고요. 사촌 언니에게도 꼭 추천하는 걸로. 역시나 뽀록뽀록뽀록님도 미혼남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육아 관련 내용이 언젠가 저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겠다고 게시판에 사연 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나중에 좋은 아빠 되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SNL1618님 와 웃으면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공감되고 즐겁고 힐링됩니다. 윤조 목소리 정말 사랑스럽고요. 조혜선 아나운서님 최고 하시면서 아기 재우고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시다고요. 와, 그 소중한 시간에 함께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주세요 하셨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희 팟캐스트는 2주에 한 번 화요일 밤 9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람이 또 가니까 편안하게 청취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센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갈자리 뮬라님, 엄마의 책 읽기 혜선씨에게도 또 육아맘들에게도 참 유익한 방송인 것 같아요. 책도 참 좋았는데 블로그 댓글 많이 와닿네요. 책 읽으면서 순간순간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혜양님, 조혜선 아나운서의 팟캐스트 오픈하기 엄청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평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귀여운 윤조 사진도 보고 유용한 육아 정보도 즐겨보고 있는 3살 여자아이 엄마 워킹맘입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 워킹맘이라서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들 정말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혼자 웃고 울었네요. 또 아이가 태어나고 50일까지의 인터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저도 그때가 떠올라 순간 울컥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모두 너무너무 소중한 아기와의 추억이잖아요. 워킹맘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에게 소홀한 건 아닐까 늘 고민했는데 정말 좋은 팁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SNS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긴 댓글 남기고 가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보니83님, 베키러브이안님, 또 수진이님, 지콩콩이님, 헬레나윤님, BHY5762님, 이영발님, 엣지홍이님의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댓글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담긴 정성어린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다가 의견이나 뭐 자유로운 이야기 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